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운항 캐빈 합동 조인트 CRM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비행기를 세워놓고 훈련을 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먼저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재광 씨, 혹시 CRM이 뭐의 약자죠? 크루 리소스먼트 매니지먼트. 네,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어? 뭐 CRM이 뭐야? 그 조인트 CRM 같은 경우는 운항 승무원들, 우리 기장님들하고 캐빈 승무원이 같이 훈련을 하는데요. 한쪽은 이제 승무원 쪽에서, 캐빈 승무원 쪽의 교관과 그 기장님 쪽에서 교관이 와가지고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캐빈 승무원이 사람 이름이 아닌가 봐요. 케빈, 케빈이면 나홀로지. 케빈이 나도 케빈이 누군 줄 알고 케빈이 자꾸 나홀로지 누구지? 나홀로지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네 기네 이. 아, 저 케빈이에요. 그러니까 백세 승무원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케빈 승무원이라고 영어로도 케빈. 넌 탈 때마다 케빈이 타고 있었네. 그러니까 나 항상 케빈 왜 케빈이 너무 평범한 이름이니까. 물론 팀워크도 중요합니다만 항공기 대부분 사고의 원인인 인적 요인, 즉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CRM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977년도에 까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라는 섬이 있었어요. 테네리페 공항에서 두 항공기가 한 대는 이륙을 하고 하나는 활주로를 지나가면서 둘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사고 아니에요? 그래서 두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583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최악이다. 근데 항공기에 전혀 문제도 없었고 관제사라든가 양쪽 비행기의 조종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에러를 저지르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최초로 CRM이 시작이 됐고요. 벌써 CRM이 시작된 게 한 50년이 됐죠. 진짜 무섭구나. 소통만 잘 됐어도 전원 사망은 아니었겠네요. 그치. 그렇죠. 한 대는 이륙하고 한 대는 활주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소통만 됐으면은 전혀. 그렇지. 같은 비행기에서 근무를 하긴 합니다만 수행하는 임무의 성격이 매우 틀립니다. 일단 운항 승무원은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에 의존해서 항공기를 이제 컨트롤하고. 와, 저걸 어떻게 다 알고. 너무 복잡해요, 저거. 캐빈 승무원은 캐빈 안에 있는 고객들을 한 명 한 명씩 다루고 비정상 상황에서는 그 승객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운항 승무원과 캐빈 승무원이 적절한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춤으로써 평소 안전운항은 물론이거니와 비정상 상황에서 빠른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기장님이나 부기장님들한테 칵핏에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저도 질문 있습니다. 이륙할 때 새가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오, 그래요. 우리도 맨날 상상해.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면서 고장이 났기 때문인데. 쟤들도 불쌍하다. 그래, 쟤들도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엄청 많이. 200에서 300건이 일어나서? 진짜 빈번한 사고. 실제로 사고구나. 그래서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 지방에 이제 그 공항에 가면요. 계속 이렇게 총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뭐 새도 보호할 수 있고 항공기 안전도 이제 담보할 수 있고. 새를 잡는 게 아니라 새를 도망가라. 그렇죠. 총을 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엔진이 하나가 안 돈다는 가정하에 하나로만은 저희가 어디까지 운항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착륙 이게 하는 게 그 운항에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